노력하는 놈 위에 타고난 놈, 타고난 놈 위에 즐기는 놈, 즐기는 놈 위에 잃을 거 없는 놈이 있습니다. 벌꿀로 소리는 매일 하루하루를 아무것도 잃을 것 없는 놈처럼 살아가죠. 오늘만 사는 초원의 독고다이 벌꿀로 소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벌꿀로 소리와 개가 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개는 호기심과 투쟁심이 뛰어난 동물인데요. 개의 레이더에 벌꿀로 소리가 포착되었습니다. 개는 벌꿀로 소리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벌꿀로 소리는 가만히 도망치지만 않습니다. 벌꿀로 소리는 개를 향해 적극적으로 이빨을 드러내는데요. 이런 모습에 개는 살짝 당황한 듯 싶네요. 벌꿀로 소리의 이빨은 강자와 약자 구분 없이 늘 공평한가 봅니다. 믿기 어렵지만 이번엔 벌꿀로 소리의 이빨이 표범을 향하고 있네요. 표범도 이러한 상황을 믿기 어려웠을까요? 당황한 듯 도망치고 마네요. 물론 표범이 배고팠다면 한입거리 식사가 되었을 겁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싸움이 펼쳐졌습니다. 벌꿀로 소리와 악어의 싸움인데요. 다크나거는 아니지만 악어의 치약력은 무시무시하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나요? 벌꿀로 소리는 지읒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결국 악어는 벌꿀 오소리에게 패배했고 벌꿀 오소리의 입에 들리고 말았네요. 저 벌꿀 오소리, 평생 술안주거리가 생겼네요. 벌꿀 오소리에 미쳐버린 객기는 사자에게까지 향합니다. 암사자들의 영역에 들어간 벌꿀 오소리가 암사자들에게 도리어 이빨을 드러내며 공격을 시도합니다. 암사자의 표정을 보니 여간 당황한 게 아닌 것 같네요. 하지만 벌꿀 오소리가 자신의 자신감에 취하기 전에 확실히 서열 정리에 들어가는 암사자입니다. 벌꿀 오소리는 결국 암사자의 애착인형으로 생을 마감하고 마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세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궁금하신 동물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